네, 안녕하세요. MJ 어쿠스틱의 송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굉장히 베스트셀러, 그 성원 크래프터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도 다 리뷰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화강되는 제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의 이름 모델은 가디너스라는 제품입니다. 가디너스라는 제품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진짜 뭐 성크래프터를 대표하는 모델인데 가디너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로 의미가 있냐면은 GA바디에서 앞판이 이제 스프루스 통판으로 되어 있는 나무, 그리고 백엔사이드가 로즈우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조합은 굉장히 고급 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디너스가 성크래프터에서 나온 것 중에서 또 국내 생산 에서는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앞판 스프루스 단판에다가 옆판하고 뒷판은 이어드 로즈우드로 해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터가 국내에서는 GA바디, 그랜드 오디티륨 바디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서도 가장 대표격의 모델을 오늘 리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스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스펙은 저판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듯이 지금 스프루스 단판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프루스는 앵겔만 스프루스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시트카 스프루스 있고 앵겔만 스프루스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유로피안 뭐 카파시안 스프루스라는 거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앵겔만 스프루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앵겔만 스프루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라이딩 기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시트카에 있었는데 앵겔만 옵션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20년 전에 앵겔만 스프루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앵겔만 스프루스 해본데 굉장히 밝으면서 모양이 이쁘게 돼 있죠. 이거는 그리고 옆하고 뒷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즈우드입니다. 레이어드 로즈우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합판 로즈우드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앞뒷판 통나무판으로 하고 그리고 옆판까지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막 두 배, 세 배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전판에다가 전판 스프루스 솔리드 그리고 옆하고 뒷판을 로즈우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GA바디라고 했거든요. GA바디가 뭐냐면은 우리 테일러 14바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314 대표적인 모델, 뭐 914 모델도 있는데 그거를 그랜드 오디튜륨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 모양 자체가 그 모양이에요. 컷어웨이 데이스가 C2죠. 컷어웨이 일렉트릭인데 요 같은 경우는 그랜드 오디튜륨 바디 같은 경우 소리가 좀 이제 좀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쫙쫙하게 퍼지는 성향이 또 특징인데 이게 컷어웨이에도 돼 있고 그리고 허리 부분이 잘록하기 때문에 이건 남녀노소 좀 안 가리고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 바디도 있고 바디도 좀 두께감도 엉렁차게 나오는 편도 있고요. 근데 요 밑에 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성분들도 되게 편하게 쓰세요. 근데 OM 바디랑 D 바디랑 뭐 저는 이제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많이 들리는데 그 여성분들 OM 바디가 이제 좀 편하긴 편한데 소리가 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G 바디 많이 권해드려요. 이걸 보시면 헤드머신 같은 거 보면 지금 금장인데 요거는 금장 헤드머신 중에 좀 이제 글로벌한 회사에 있습니다. 글로벌한 회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좀 단단하게 생겼죠. 이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입니다. 근데 글로벌사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뭐 되게 유명한 회사죠. 깁슨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깁슨에서 가장 애용하는 헤드머신입니다. 그리고 지판 인레이 같은 것도 보면 윈 인레이가 돼 있고 로젯에도 윈 인레이가 돼 있는데 굉장히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컬러 자체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추럴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쩍번쩍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픽업에 보면은 여기 LRX라고 써 있습니다. LRX가 뭐냐면은 저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좀 양대산맥으로 하자면은 퓨시맨하고 요즘 LRX를 사용하는데 이건 LRX에서 이 센서도 어떻게 보면 픽업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인 센서를 LRX 거를 사용했고요. 여기는 지금 튜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튜너를 사용했을 때는 사운드 컷 기능이 있습니다. 사운드 컷 기능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때 출력을 끊어줄 수 있는 똑같은 볼륨으로 쳐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무대에 섰는데 갑자기 볼륨을 못 만지겠다 뭐 갑자기 하울링 난다든가 그럴 때
튜너 한 번에 지금 사운드 컷 기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컷을 하실 수가 있고 튜닝도 물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러블 미들 베이스, 고음, 중음, 저음이 있고요. 페이스 스위치라고 있어요. 페이스 스위치는 갑자기 하울링이 삐 하고 날 때 있는데 그 주파수 대역을 역사역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위기는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보면 볼륨도 있고 노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픽업 쓰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이제 건전지 갈아끼기가 힘들다, 노커 픽업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건전지 갈아끼기가 좀 힘드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배터리 팩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리고 우리의 사운드 그 앰프 연결할 수 있는 잭을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랩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이 구멍을 뚫었으니까 약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엔드 블럭 있는 데가 기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튼튼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기타의 손상, 뭐 소리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요건 뭐 제가 뭐 계속 스펙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또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이게 혹시나 하고 넥폭이 얼마일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좀 전에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이게 뭐 한 44.5mm가 될까? 44mm일까? 그랬더니 캘리퍼스 상으로는 43m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동양인들이 좀 쓰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쉐입 자체도 좀 얇게 나왔기 때문에 손 작으신 분들하고도 사용하기 좋으시거든요. 뭐 제가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이제 좀 크래프터의 특징이라면 좀 맑은 소리하고 좀 시원한 소리가 특징인데, 그걸 좀 잘 나타냈고요. 이게 또 백앤사이드가 레이어들에도 이제 로즈다 보니까 또 다크톤이 특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밝은 소리도 있지만 좀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동호인들이 좀 많이 사용하세요. 동호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저가 기타, 픽업 없는 기타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저도 이제 동호회를 많이 운영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거 하시다 보면 이제 공연 같은 거 하실 때 있거든요. 그때 자기 기타 가지고 꽂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하실 때 이 기타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로즈우드라는 게 또 장점이 있고, 국내 생산에다가 크래프터라는 게 또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좀 약간의 뭐 가격은 있지만은,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기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좀 지금 GA바디 같은 경우가 아까도 뭐 테일러 말씀드렸지만은 좀 워십 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8비트 같은 거 하시면은 쫙쫙 퍼지면서 쫙 뭐랄까요, 좀 와이드한 맛?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밴드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밴드에서 드럼하고 베이스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분들 좀 OM 바디는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하고요. 좀 이제 무대 쓰시는 분들 아무래도 커더웨이 되어 있고 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싶은 분인데, 픽업도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은데 그래도 고급지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기타네요. 네, 지금까지 MJ 어쿠스틱의 송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